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달 조금 한 넘었어요. 달도 좀 넘었죠. 일단 우리 언니가 앞에 연애가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좀 있고. 안 그랬어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좀 많이 두려웠을 건데. 근데 우리 오빠가 조금 많이 성심을 좀 썼었던 것 같아요. 그죠?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알던 사이에요? 좀 원래라고 해야 되나?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첫눈에 반해서 사귄다기보다는 처음에 딱 봤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썸 타고 이렇게 아니라 좀 징듯이 좀 알아왔던 이런 부분들이냐. 잠깐, 잠깐. 잠깐 알다가,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보게 되면은, 둘이 일단은 잘 만난 것 같긴 해요. 잘 만난 것 같긴 해. 근데 조금 다름이 오는 이런 이질감 때문에 본인 두 사람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연애 한달 조금 넘었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오빠에는 좀 보게 되면 되게 진지한 스타일이거든요. 진지하고 좀 FM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좀 자기 고집도 있고, 그리고 융통성 없는 스타일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한 구석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좀 뭔가 꽉 막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구석이 좀 보일 것 같아. 보이는 거 있을 때. 그게 뭐냐면 고지식한 부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또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되나? 조금, 이건 아니지. 사람, 내가 생각할 땐 이건 아니잖아. 내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이건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이가? 맞아요. 그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양반이 좀 이해가 안될 거고,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근데 또 그런 부분을 들었을 땐이 오빠 같은 경우는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유지가 되게 많은 스타일이고. 거기서 오는 이질감.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조금 상대방, 뭐 이건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좀 먼저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아, 이 사람 성격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래 버리면은 답 없어요, 이두 커플은. 왜냐면 각자의 생각이 너무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언니는 앞에 연애가 되게 뭐냐면 사람을 지치게 하는 연애를 했거든요. 나를 지치게 하는 연애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나를 자꾸 설득시키는 연애. 내가 이해해줘야 되는 연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오빠가 조금 노력을 좀더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람이. 좀 이제 그런 게 아닌 상처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면 그 정도까지 남자 사내라면 그런 거좀 보담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이제 헤쳐나간다 그러면 둘이가, 이제 우리가 취미라든지요?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맞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여행을 좋아한다면 여행도 같이 가는 것도 잘 맞고. 또 이제 뭐 음식 같은 것도 될수 있으면 되게 거진 잘 맞는 편이에요. 그런데 뭘 행동을 하고 행하는 데는 다잘 맞아요. 근데 이게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때문에 둘이가 자꾸 대도 왜 작은 거 가지고 자꾸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큰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소소한 거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 근데 그게 더 무섭거든요. 쌓이기 때문에. 큰거 가지고 싸우면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와닿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좀 뭔가를 생각을 더 깊이 할 수가 있는데, 작은 거이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하지가 않고, 그냥 그대로 내 습관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되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만 없으면 두 사람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운도 들어있습니다. 3년 뒤에. 3년 뒤. 두 사람도 뭐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내가 결혼을 한다면 3년, 3, 4년 뒤, 요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 오빠의 장점이 뭐냐면은요, 나를 속일 사람은 아니라는 거. 뭐라는지 알겠죠? 뭐, 핑계 대고, 거짓말을 붙대가지고 또 거짓말을 만들고,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 언니 제일 맞아요. 싫어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제일 미쳐버릴 것 같았잖아, 옛날에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 그게 제일 크죠? 네, 맞아요. 그죠? 그거면 되잖아. 그거 외에는 언니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 언니의 장점은 뭐냐면은요, 좀 헌신적인 부분도 있어요. 헌신, 내 사람이라 그러면 기꺼이, 함께 하겠다는 헌신적인 부분도 있어요. 여자한테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 무조건 우리가 수동적인 사람,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 의견은 있지만, 그래도 네가 한다 그러면 내가 따라줄게. 이게 여자한테는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는. 그게 좀 크죠. 네. 그래서 이 언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둘다그큰 장점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지거나 이러지 마시고, 서로를 더 이게 생각을 하시고, 각자의 이 사람 성격상은 이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런 큰 장점을 서로가 같이 보완해서 같이 함께 시너지 효과는 날 겁니다. 알겠죠?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오빠야가, 이 가족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자격지심이라 그럴까? 항상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스스로 위축된다 그럴까? 그죠? 그거는 부모님들 일이야. 본인 일이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네, 하나 물어볼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으세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보다는요, 원망을 하고 사는 사람이 더 아프고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는,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라서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멋대로의 인생살이거든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인생. 그래서, 아버지의 보호라든지요, 아버지의 역할이라든지, 우리 엄마한테는 신랑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게 전혀 안 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도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로 안살 거야 하고, 매번 다짐을 하고, 그게 원망이 왜냐면 애증이거든요. 너무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증오로 발생되고 그게 원망으로 되는 거예요. 나좀 알아주세요. 나좀 사랑해 주세요인데 사랑이 안 오니까는 내가 그게 증오가 됐고 증오가 원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항상 한쪽 가슴에는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울컥울컥 올라와. 정말 우리 집이 힘들고 내가 정말 힘들 시기에 너무 모른 척 해버리고 아버지가 당신 인생 산다고 바빠 놓으니까는 그게 정말 이가 갈린다고. 그래서 난 어떻게든 살아볼 거야. 그죠? 그런데, 본인이 행복하시려면은요, 거기서 벗어나셔야지 행복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셔야지 내 가정을 꾸렸을 때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시면은요, 가정을 꾸린다 하더라도 나의 자격지심,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치부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괜히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들의 인생은 부모라 하지만, 부모는 어디까지나 나와 틀려요. 분리를 하셔야 돼, 이제. 그것 때문에 본인 인생 막힐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본인 인생 막힐 일이 없어요. 아버지 같이만 안 살면요. 그죠? 그러니까는 당신은 당신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을 내가 가까워할 거야. 내가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도움을 받고 부모의 그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부모의 그 그림자를 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독립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충분히 내 인생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직장을 자꾸 옮겨 다녀요? 네. 응? 저요? 응. 네. 그지? 네. 직장 자꾸 옮겨 다니지 마세요. 한 곳에 자정이 안 돼요. 어? 이 직장을 들어가면 또 여기가 안 맞는 것 같고, 네.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쉬지는 않아 또. 네. 잘 들어가고 잘 나와. 네. 잘 나왔다가 또 잘 들어가. 네. 맞아요. 그지? 네. 하지만 그렇게 뭐든지 진득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마음 안정을 못해서 그래. 항상 공허하고 어디 기댈 데가 없고, 어? 엄마도 내가 보필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 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본인이. 마음은 굴뚝 같아. 내가 효자가 되고 싶고, 내가 돈 벌어서 엄마도 어? 용돈도 제대로 주고 엄마 편하게 해주고 싶고, 마음은 되게 벌써 저 앞에 가 있어. 내 자식은요, 효도가 다른 게 효도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엄마는 알아서 사세요. 안 그래요? 당신 돈 벌어서 알아서 사세요. 고생스러워도. 본인이 효도를 해야 되는 건 어떤 걸 효도를 해야 되냐면요, 성실하고 내가 하는 일에 반듯하게 잘 해나가고, 좋은 여자 만나서, 어? 어진 여자 만나서, 지혜롭고 어진 여자 만나서, 가정을 꾸릴 때도 싸움 없이, 안 싸울 순 없지만, 둘이서 알콩달콩, 안정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효도예요. 용돈 많이 주고, 우리 엄마 집 사주고, 뭘 해주고, 그게 효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첫날 만나 엄마한테 지랄을 쌓고, 어? 그게 효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생각만 살짝 바꾸게 되면요, 본인이 엄청 편해요. 응? 그리고 우리 본인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젬병이야. 안 그래요? 응. 기술을 가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기술. 응. 엔지니어가 되든, 응? 뭔가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해요? 그냥 회사 다녀요? 회사 잠깐 다니다 그만뒀어요. 그만뒀어요? 네. 기술을 배우세요. 응? 본인은 노가다하고 먹고 살아야 돼. 저요? 응. 그 전에 그냥 직장 다닌 거예요? 어떤 직장 다니셨어요? 회사 이제 자동차 계열. 계열에? 네. 응. 본인 노가다 하세요. 나중에는 노가다에서 노가다, 어?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을러요. 직장을 나가면 잘 나가요. 시간 맞춰서는 잘 가. 지각은 안 해. 네. 거기까지야. 근데 중요한 거는 좀 게으릅니다. 어떤 게 게으르냐면 자기 개발에 대한. 응?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은 되게 많은데 행동은 그게 안 돼요. 네, 물론 이때까지 안 될 시기였고, 어떻게든 돈만 벌면 월급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시기였고, 응? 그런데 내가 32살, 33살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어? 내가, 전향이 되고, 직업적인 전향이 되고, 뭔가를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새롭게 변동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올해 37이요. 37. 그러니까 32살, 33살 때부터 직업이 변향이 되고, 그때 좀 변동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40당 넘어오면서부터. 네, 그때 좀 있었어요. 그죠? 네. 예. 그전까지 정신 못 차리고 살았고. 네. 어?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고, 본인도. 네. 근데, 32, 33으로 오면서부터 직장도 가지고, 네. 어? 좀 내가 반듯하게, 그나마 더 반듯하게, 그 전보다는 그랬을 겁니다. 네. 그죠? 그러면서 32, 33 그때부터가 내가 그래도 조금 안정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지? 그리고 32살, 33살 넘어서 안정기를 겪었다가 지금 37이라고? 네. 37, 36, 38. 내년이 되게 되면, 응? 내년이 되면 내 기술이라든지 내가 배우는 거라든지 내가 습득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조금
용접을 배우러 가든, 타일 기공을 하러 가든, 도배를 하러 가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두고, 좀 배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계속 직장을 들락날락, 들락날락 할 거예요. 내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필요하다면 가가지고 딱 해가지고, 내 기술 가지고 막 마무리 딱 해주고 또 다른 데 옮기면 되잖아요. 그럼 직장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직장의 변동이 많은 사람이면, 그 기술로 가지고 내 필요할 때 가서 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노하우를 쌓아가서, 내가 연차가 되고 했을 때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들이기면서 내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건수를 큰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더울 때 땡볕에서 일을 해야 되고 추울 때는 한파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돈 걱정은 안 하고 직업 걱정은 안 하고 살 사람이야. 근데 그게 싫어서 내 게으름에 그게 싫어서 그냥 뭐 이럴 대로 살지 이렇게 되면은요. 그냥 이대로예요. 내도 들락날락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오빠가 조금 더 정신을 좀더 차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만큼 살아봤으니 정신 못 차릴 때도 있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뭐냐 빈둥빈둥 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좀 뒤늦게 조금 마음이 잡혀서 이제 직장도 다녀봤고, 해보고 다 해보셨잖아요. 이제는 좀 자리 잡아야 되겠죠. 결혼도 꿈꾼다 하시면. 그리고 아니다 아니라면서 엄마한테 손 벌리면 안 됩니다. 어? 아, 손 벌린 알겠죠? 적은 없어. 지금은 아니지만 아니다 아니면서 손 벌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 내년쯤 되게 되면 이거를 뭐를 배우고 기술을 익혀야 될 시기에 내가 장사한다고 뛰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해보셨을 건데. 그지? 그러면 장사한다고 뛰어들려면 엄마한테 손 벌리게 돼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장사는 아닙니다. 본인은 장사운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고 재주를 배우세요. 그래야 한다면 본인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모의 뭐 이런 부분들 들여다보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만 조금 마음속에서 좀 걷어내면 괜찮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에서 내년 넘어가는 시기에 한번은 이별수가 조금 들어요. 이별수가 든다는 거 둘이가 한번 좀 뭐라 해야 되나 감정이 격해지는 시기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 좀잘 넘기시고 완전히 헤어지거나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헤어지는 보이지 않고 둘이가 조금 소원해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또잘 넘기고 나면 괜찮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요. 됐어요. 선생님, 저 혹시 저는 사업 해도 돼요? 어떤 사업을요? 물장사. 물장사? 어떤 물장사? 뭐 카페나 안 그러면 술집이나 그런 쪽. 보드 카페나. 아니요. 그냥 직장 다닐까요? 네, 직접 다니세요. 언니도 언니 성격에 이게 뭐냐면은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요. 언니가 힘들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언니는 나를 나 자신을 내가 갈구는 스타일이야. 뭐가 있다 그러면 혼자서 오만 가지, 백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내한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장사를 하게 되면요. 못 견뎌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그냥 직장 생활 하시는 게 언니는 제일 편하실 겁니다. 직장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하고. 그죠? 맞아요. 나갈까봐 걱정하고. 네, 응?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 열심히 지키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스트레스 때문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요.